저 사실 민물고기를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서 민물고기 맛있어. 무슨 맛일지 잘 상상이 안 가요. Fish cutlet. Fish cutlet. Let's do yes, tilapia. 오. 오. Fish. 오, grilled fish. Thank you. 오, grilled fish도 맛있겠는데요? 오. Horn fish. 야, 근데 아니 이거 무슨 이거 화석도 아니고 이거 너무 있는 그대로를. 야, 아니 표정까지 이거 지금 그릴 하면 구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래도 예의상 눈은 뺐네요. 에티오피아의 특별한 생선 요리인 아사물루. 아사물루는 이름 그대로 생선을 통째로 이용해 만든 음식인데요. 비늘을 벗겨 깨끗이 손질한 생선에 특제 소스를 바르고 밀가루를 묻힌 후 기름에 넣어 튀긴 요리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아사물루는 담백하고 고소한 맛으로 에티오피아 서민들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생선 요리입니다. 아사물루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물고기는 타나우수에서 잡힌 틸라피아인데요. 틸라피아는 아프리카 동남부가 원산지인 민물고기로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뛰어나고 맛도 좋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양식 어종입니다. 이 틸라피아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아프리카에서 그냥 물고기라를 지나는 틸라페라는 그 아프리카 말에서 유래되었거든요. 그 말은 아주 선조 때부터 그 수렵 생활을 통해서 이 틸라피아를 식량 자원으로 계속 해왔던 거죠. 그게 이름으로 그냥 틸라피아가 돼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틸라피아라고 이렇게 알려졌죠. 나만 무슨 미라 같아. 야. 형 산적처럼 그냥 이렇게 드셔야겠는데. 그래, 이건 이거 이게 아니라 이거 이거 같은데 이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속으로 먹는 게 원래 음식은 더 맛있어요. 괜찮아요? 굿 초이스. 정말 맛있다. 와. 이 바삭바삭한 식감도 그렇고. 어? 이거 맛있네. 와, 진짜 맛있다. 아니, 뜯어 뜯어. 맛있다. 이렇게 먹는 게 맛있어. 정말 맛있다. 이게 좀 맛있어. 요즘 좀 하나요? 어? 우리 가문이 다른 분들 먹진 않는데. 맛있나 이거? 야, 이거 아주 제대로인데? 이거 진짜 제대로인 것 같아. 야, 헌수한테 미안하다. 왜냐면 아, 정말 이 헌수 먹어보면 깜짝 놀랄 거다. 이것만 먹을 거다. 신성호. 아, 자기 때 자기가 넘어진 거죠. 와,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만큼 남겨놨을까? 싫어. 요거는, 요거는 성우 형이 고른 거. 커틀렛. 맛있죠? 한번 먹을까? 오, 맛있네. 진짜 그 삼치 고등어 그쪽이네요. 맛은 가장 동양적인 맛이야. 아, 맞아요. 어, 생선 특유 냄새가 없는 것 같아요. 셌다. 네, 민물고기인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안 나. 향도 없고. 맛있다. 고맙다, 헌수야. 이렇게 또 난 여기 와서 이렇게 호강을 해도 되는지. 아, 이거 오, 진짜 이번에는 우리 너무 진짜 행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와, 끝내준다. 와, 시원하다. 감사합니다.